참 예수님, 오늘은 8월 20일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 기념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찜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귀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도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혼인잔치라는 게 하늘나라예요. 제가 마르코 복음 1장 15절 때가 차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2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때까지 온전한 야훼 신앙을 이제 이들에게 다 알려주고 이제 야훼 신앙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인류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예수님 왔으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이제 온전히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데 아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로 나가고 관심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 5천만 지구는 78억인데 지금도 하늘나라가 열려있는데 돈 버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 또 쾌락을 즐기는데 정신 못 차리고 명예 쫓아가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냥 또 정치 뭐 권력을 쥐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텔레비전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들한테 하늘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를 했어도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과연 하늘나라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또 방금 전에 뭐 강의하려고 올라오는데 어떤 자매가 1,000만 원을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봉헌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동생이 작년에 죽었대요. 근데 동생이 죽으면서 그랬대요. 누나, 나는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했어. 나 죽는데 유언이 하나 있어. 이 돈 1,000만 원 정말 돈 없어서 못 배우는 어려운데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누나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교육제도가 완전 뭐 의무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아프리카 잠비아에 신학생 양성하는데 오늘 보냈다고 그러면서 동생 유언 약속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늘 하느님 나라에 마음을 두는 분들,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앞장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잔치에 초대를 받는 거죠. 아, 근데 뭐 이제 이 정신 차린 유대인들은 안 오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 하늘나라는 이렇게 넓고 잔치는 떡 벌어지게 황소까지 다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제 아무나 다 와라. 이제 아무나 다 오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뭐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하다못해 인도, 이제 인도가 토마사도 제가 이제 성경 강의 때 얘기했지만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초대된다는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은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 사내들인 72명의 원로들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다 불러왔는데 다 들어가긴 좋았어.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복을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하늘나라에 아무나 다 부른다고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제 우리는 온 인류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복을 갖추는 필요가 있어요. 예복이라는 게 뭐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 쌀한포대 더 보내주고 내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영을 항상 맑게 하고 하느님 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을 맑게 한다라는 말을 좀 드렸는데 내 마음 안에 분노가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 시기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영은요, 맑을 수가 없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동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태양이 뜰 때 하느님한테 감사하고 저녁에 또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서 서로 복음 이야기를 나누고 뭐가 정의로운 삶인지, 뭐가 좀 더 나은 삶인지 이런 이야기들 속에 살다가 보면 영이 맑아져요. 그런데 그냥 막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건 뭐 말도 아니고 뭐 중간에 보면 막 요즘 뭐 뉴스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악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며칠 전에도 어떤 엄마가 아기를 죽여갖고 3년을 그 아기를 집에 있던 이게 이런 영들은 사악한 영들인 거죠. 영이 맑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미사 강론 듣고 사이버라도 미사 참여하고 또 귀에 대한 본당 가서 성체 영하고 또 좋은 일에 함께하고 복음 성소 공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성소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하늘나라가 그냥 펼쳐져요. 예수님은 항상 이 말을 자주 해요. 바깥에 어둠 속에는 이 말을 너무 잘하세요.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맨 굉장히 많이 하죠.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어두운 곳에 가서 정말 반성하지 않고 이를 악만 남아 있는 거죠. 악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 조금 더 아끼는 마음, 조금 더 이해해 주려고 그러는 마음, 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인다면은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신학교 개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축하해 주고 또 기뻐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신학생들이 전부 다 무사하게 나중에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도움 청합니다. 감사합니다.